아이러니하죠. 거의 몸만 가득 남기고 간 어둠 속의 여인. 모두의 심신 건강을 위해 늦은 밤에 다시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물이 들어찬 다리 위로 차량들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모두들 숨죽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강물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 대형 트럭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트럭 운전사는 주저함 없이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바람에 다리 위로 강물이 더 들어차면서 승용차가 물 위로 동동 떠버렸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이런 신기한 일도 생기네요. 위험할 텐데 이 괜찮을까요? 어이구, 잠시 후 운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트럭 운전사는 많이 미안하겠네요.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하루의 마지막 업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맞은편에서 대형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무게도 뭐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무게가 사람 혼자서는 못 들어요, 이거는. 박혔으면 다행인데 그게 맞고 또 튕겨져 나가 버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죠. 그러네요. 아이고. 거의 뭐 200m, 300m 날아간 것 같아요. 네, 타이어에 가속이 붙은 만큼 충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견적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면 보셨죠? 저 맞은편 트럭에서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또 다른 타이어마저 빠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차량 정비 후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은 몇 번을 확인해도 보장하지 않죠. 이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제보자의 늦은 귀갓길이었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 앞에 나타난 건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 방어도 때문에 이제 안 보였어요. 제가 살짝 틀었는데 그 옆에도 또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못 피하죠. 공간이 없죠. 없더라고요. 상대는 왜 역주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상대방은 약간이 움직였고 저런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와서 뭐 죄송하다고 그랬고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한 잔술에 운명을 걸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불났네요. 보세요, 지금 반대편에서 트럭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연기가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었는데요. 또 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닥에 짐들이 한 10m, 5m 간격으로 짐들이 불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요. 그 트럭 뒤쪽에서 한 500m에서 1km 정도 사이에 짐들이 계속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가다가 많이 놀랬죠. 왜 이런 화재가 발생했던 걸까요? 당시 출동했던 대원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버렸던 그 꽁추가 적재함 쪽으로 저 훈소적인 조건이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초기에 좀 담배 꽁초가 문제였네요. 도로변으로 좀 밀어오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심코한 행동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아이, 조심해야겠네요. 먼지 다듬이벌레가 때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신축 아파트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 모닝와이드에서도 지난 6월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그 아파트에서 지하수가 차올라서 주민들이 건물 붕괴의 위험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입주한 지가 1년 된 새 아파트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 벽에는 마치 그름이라도 생긴 듯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거기다 곰팡이에요. 네. 아이고. 아, 청소를 한번 했는데도 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한 벽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건 청소 일주일 전의 모습인데요. 곰팡이가 벽 전체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으로 쓸어내리자 자, 이렇게 물기까지 축축하게 묻어나오는데요. 따라 아파트 가봐라. 다 그렇다. 여기 정상이다.
며칠 정상이래요, 이 모습이. 예, 정상이래요. 며칠 전에 한 얘기예요. 예. 한승규